자, 이제 346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 별표를 칠해놨고 우리가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 이제 자수하면은 과태료 감경 빼주는 거 면제 퉁쳐주는 거 그거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걸 합해서 감면 불러요. 감경 플러스 면제를 이제 거기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거기서 자 1호 2호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서 그러니까 1랑 2죠. 1호 2호 둘 차이점을 먼저 잘 봐야 돼요. 거기 1호 2호에서 1호가 조사 전이에요. 조사 전 신고관청이 눈치를 채고 조사하기 전이어야 돼. 2번은 조사 후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전후를 이제 조사 후에는 면제는 안 돼요. 이미 눈치 채고 조사 들어왔으면 면제는 안 돼. 감경만이에요. 조사 전에 조사 전에 28조 2항 2호부터 3호 그리고 3호 3항부터 5항까지 이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아까 거짓 신고 있었죠? 거짓 신고 이 거짓 신고 관련된 것만 감면이 돼요. 거짓 신고만 신고하지 않은 건 안 되고 거짓 신고만 그래서 거짓 신고에서 요구 조장 방조를 한 자 예 얼마였죠? 500만 원이었잖아요. 이거 예 아니면 본인이 거짓 신고를 한 자 이렇게 얼마였죠? 취득가액 100분의 5였죠. 이렇게 요거 관련된 것만 감면이 있어요. 이제 신고하지 않은 건 감면이 없어요. 거짓 신고 관련된 것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신고 관련된 거였는데 본인이 이제 단독으로 최초로 자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이 먼저 자수했대요. 그럼 매도인만 그렇게 먼저 한 사람 단독으로 최초로 먼저 한 사람 혼자서 먼저 자수한 사람만 그리고 성실협조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면제예요. 조사 시작 전에 이렇게 거짓 신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단독으로 최초로 자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협조까지 해야 돼요. 자수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 안 들어먹는데 그럼 해줄 필요 없잖아요. 성실하게 협조를 해야지. 그럴 때는 면제다. 그리고 거짓 신고 관련된 거 두 번째가 단독으로 최초로 신고해야 되고 신고한 자 이게 자수예요. 자수인데 단독으로 최초로 먼저 해야 된다. 매도인 매수인이면 먼저 한 사람만 둘 중에서 아니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 중에서인데 세 명 있을 수도 먼저 한 사람만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실협조예요. 성실협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조사 전이었으면 모두 충족하면 면제다 그렇게요. 예. 예를 들어서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갑 매도인 병 매수인 을 개업공인 중개사 둘이 매매계약 체결한 거고 얘가 이제 중개한 거죠. 중개 이렇게 한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얘가 이렇게 거짓 신고 요구했대요. 요구 그래서 얘가 본인이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거래니까 얘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얘가 요구해서 거짓 신고하고 얘는 그냥 방조했대요. 방조가 뭐냐면 그냥 방관한 거예요. 그냥 알면서 그냥 방관한 거.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얘고 뭐 어떻게 되죠? 요구 조장 방조는 500만 원 얘도 요구 500만 원 얘도 방조 500만 원이에요. 얘는 거짓 신고했네요. 얼마죠? 100분이에요. 취득가 100분이에요. 요구했어도 거짓 신고하면 안 돼요. 하면 취득가 100분의 5라고요. 이런 과태료를 받잖아요. 3명에서 요구하고 방조한 사람은 500만 원만 실제로 거짓 신고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취득가 100분의 5 이렇게요. 이런 상황에서 얘가 좀 캥기니까 자수했대. 얘만 얘는 면제 아니면 또 감경도 가능하고 일단 오늘 그렇게 되고 얘네들은 안 되고 과태료 받는 거고 얘는 500만 원 얘는 취득가 100분의 5 세 명 있으면 먼저 한 사람만 된다고요. 먼저 한 사람만 얘가 그러니까 거짓 신고를 이게 막는 효과가 있다고요. 여기 자수가 얘는 기업공인중개사는 얘가 요구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 수 있다고요.
얘네들이 하면은 자수하면 과태료 받고 얘네들 면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거짓 신고를 욕을 받거나 해도 요구를 받거나 해도 안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수하면은 얘네들만 면제가 되고 본인은 과태료 맞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뒤통수 맞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거짓 신고를 이게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언론에서 막 보도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물론 대전제는 뭐다? 조사 전이어야 한다. 그러면 면제예요. 이제 조사 후가 2번이에요. 조사 후. 조사 후에 이세 가지 또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조사 후에. 조사 후에 이세 가지 똑같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조사 후에는. 뭐냐면 이미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증거가 충분히 다 확보가 됐대. 얘가 자수를 안 해와도 어차피 충분히 과태료 때릴 수 있대요. 그럼 굳이 감면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증거가 충분하면. 증거 불충분이에요. 증거 불충분. 신고관청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어야 한다고요. 그한 가지가 더 추가되면. 그러면 그때는 50% 감경이에요. 50% 이내가 아니라 그냥 50% 그냥 딱 빼주는 거예요. 감경. 그러니까 면제 아니면 50% 감경이에요. 근데 50% 감경은 조사 후에 되고, 조사 후. 후에. 그리고 이세 가지 모두 충족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신고관청이 증거가 불충분해야 된다. 조사가 좀 미진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성실 협조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50% 감경해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게 1번과 2번이 있는 거죠. 1번을 읽어볼게요. 1번이 쭉 나와 있는 게저 거짓 신고 관련된 사람이에요. 거짓 신고 관련한 사람이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최초로 자진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리고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한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라? 성실 협조해라. 그러니까 거짓 신고 관련된 거고 단독으로 최초로 자진 신고해야 되고 자수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 협조해야 되고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어떻게 한다? 면제다 그냥 면제. 조사 전이었으니까. 너는. 증거 불충분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이때는. 근데 2번 조사 시작 후죠. 후에 또이세 가지 거짓 신고 관련된 거 그리고 단독으로 최초 자진 신고하고 그리고 성실 협조하고 그런데 뭐한 가지가 더 보이잖아요. 2번 맨 옆에 줄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했잖아. 그걸 동그라미 별표를 칠해주세요. 조사 시작 후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요. 증거 불충분히.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어야 한다고. 그럴 때 애가 성실 협조하고 그렇게 하면 50% 감경이다. 50% 이내가 아니에요. 그냥 50% 까주는 거예요. 예? 요세 가지는 다 공통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고. 요세 가지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면제일 때는 조사 전, 감경일 때는 조사 후. 그리고 감경일 때는 조사 후에는 증거 불충분, 증거를 충분히 확보 못한 거, 그것까지도 요건으로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요. 됐고. 이해가 되시나요? 올해까지는 쉽게 나올 거예요. 아마 면제 감경 바꿔서 나오는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또 장담 못하죠. 됐고. 그리고 옆에 이제 347페이지에서 거기 사물을 보면 감면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면 안 해주는 거 이런 사람들 가 누구냐면 옆에다가 세법 위반자 적어놔야 돼.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세금과 관련이 있거든요. 실제 거래 가격 신고에서 그걸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는 거니까. 근데 세법 위반자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이렇게 세법 위반자, 조세 포탈자 그런 사람들은 감면 안 해주겠대. 그런 경력이 있으면 과거에. 그리고 나는 옆에다가 상습범이에요. 과거 1년 이내 3회 이상 이렇게 감면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또 해준다? 안 해준다고. 상습범은. 상습범은 3번은 해야 된다고, 상습범은. 그 3회. 상습범, 세 글자 아니에요. 상습범은. 아까도 제가 최근 1년 이내 나올 때도 상습범은 3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습범은 3회, 3회. 그래서 3회 이상 감면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안 해주겠다. 그거예요. 상습범. 그래서 가, 나. 이렇게 되고. 두 명. 여기에 나올 수가 있겠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한 거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제 면제인지 감경인지 또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들 세법 위반자 그리고 3회 이상 3회를 초과해서 그렇게 감면받은 적이 있는 사람 상습범들 안 해주겠다. 그런 거니까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거예요. 아우 장난 아니죠. 작년에 비해서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프린트 있는 거 잘 옮겨 적어 놔야 돼요. 바뀐 것들. 이제 외국인 토지법도 바뀌어서 들어왔다고요. 바뀌어서. 어디냐면 356페이지에서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로 들어왔어요. 특례. 외국인 특례 줄여서 이렇게 부르 그냥. 외국인 특례. 우리가 작년에는 외국인 토지법, 올해는 그냥 외국인 특례. 작년에 외국인 토지법은 토지만, 올해는 부동산 등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다 그 대상물이 토지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제 부동산 등이에요. 아까 부동산 등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였잖아요. 이게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다 그렇게. 자, 이제 아까 외국인이 저기는 어떻게 했죠? 외국인은 국적으로 판단한다. 끝. 외국인 국적으로. 그리고 옆에 357페이지에서 상호주의인데요. 상호주의는 국장이 외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서 그 외국 토지 사는 걸 제안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누가 국장이 외교부 장관이 아니에요. 외교 문제로 번지면 안 돼 이런 건. 그리고 상호주의는 할 수 있다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토지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 중국 사람들은 살 수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상호주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할 수 있다니까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국장이 상호주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외교부 장관 X 그리고 반드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 넘겨보시면 358페이지에서 이제 외국인이 계약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겠대요. 계약으로. 그러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래요. 신고.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한대요. 뭐랑 똑같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랑 똑같다고요. 아까 부동산 거래신고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것도 외국인 특례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신고하는 거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했으면 이런 신고는 필요 없어요. 중복해서 두 개, 세 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신고가 먼저 적용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이 특례상의 이 신고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계약은 생각해보면 매매는 아니겠네요. 왜? 만약에 매매 계약이면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면 이 특례가 적용이 안 될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면 이 특례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증여나 교환, 매매 이외의 다른 계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은.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외국인이 중복해서 두 개, 세 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매매 계약으로 체결했대요. 취득을 한 거예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요.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매매는 다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매매는 아니겠다 그거죠. 매매면 다 부동산 거래 우리가 아까 배우고 온 거 그거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증여도 계약이고 교환도 계약인데 얘네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든요. 증여나 교환은. 매매가 아니니까. 그런 거라면 이 특례상 신고를 해라.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이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500만 원이지 이건 300만 원이에요. 이 특례상의 신고는. 그리고 두 번째. 계약 외 계약이 아니래요. 뭐냐면 경매 상속이에요. 이런 것들 그럴 때도 신고하래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날 또 6개월 이내 신고하래요.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경매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일. 돈 다 낸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래요. 그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경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이거든요. 돈 다 낸 날부터 6개월 이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계속 보유 신고. 이거 뭐냐면 자 계속 보유 신고는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뀌고도 계속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대요. 신고하면 돼요. 뭐가 바뀐 날? 국적이 바뀐 날. 국적이 변경된 그날부터 역시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신고 기간이 60일일 때는 300만 원, 6개월일 때는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과태료죠. 이거 벌금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벌금 X. 벌금 과태료 다른 거니까. 과태료. 신고일 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계약일 때, 요때. 계약일 때 무슨 구역, 무슨 지역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토지다. 토지. 이게 야생문군이에요. 야, 생, 문군. 이따 볼게요. 네 가지. 그런 구역, 지역 안에 토지라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 받으래요.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 그리고 그 계약은 무효까지 돼. 신고일 때는 무효가 아니에요. 허가할 때만. 그리고, 자, 보세요. 이거, 토지에 국한되지 않아요. 부동산 등이에요.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얘도 마찬가지 부동산 등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부동산 등.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다 포함돼요. 그 대상물이 작년까지는 토지만이었다고요. 올해는 아니라고. 다 부동산 등. 근데 얘는 야생문군 그 안에 있는 토지만이에요. 얘는 토지만. 나머지는 부동산 등인데 허가받는 거. 야생문군 얘만 토지. 토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구분해서 외우고 있는 게 핑크예요. 60일일 때 300만 원, 6개월일 때 100만 원을 잘 구분해서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바꿔서 잘 나오니까. 60일이면 300만 원 된다고. 300만 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외워요. M60 300만 원이다. 이렇게. M60은 300만 원이다. M60이 뭐죠? 람보가 들고 다니는 총이에요. 람보는 외국인이잖아. 람보. 영화 1, 2, 3에서 람보. 기관총 쏘고 다녀, 걔가. 람보가.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설마 1, 2, 3까지 나왔는데 한 번은 대충 봤을 거 아니에요. 걔가 쏘는 총이 M60. 그게 300만 원이라 해요. 크고 굉장히 무거운 총. 비싼 총이에요. 미제니까. 보통 총은 100만 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거 없어졌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한국 사람한테 안 맞아요. K3 한국형 기관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있었어요. 제가 이거 들고 다녔거든요. 10.432kg 총 무게가. 아직도 안 까먹어, 그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10.432kg. 크고 무겁다고요. 자세가 안 나와. 고통스럽다고, 이게 총이. 람보나 되니까 쏘고 다니는 거지.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제 군대 갈때 몸무게가 53kg였어요. 현역 간게 놀라워요. 제 친구들 다 방위 갔는데 그때 방위가 있어갖고 다 방위 갔다고요. 18결짜리 방위로. 저만 어떻게 줄 잘못 쏘갖고 그 해에 재수가 드럽게 없었던 거예요. 현역 갈지 상상을 못했다고. 생긴 것도 방위 스타일이잖아요. 방위가 맞지 나한테. 어떻게 뭘. 그래서 군대 잘 모르고 그냥 간 거죠. 백의보충대로 들어가면 춘천으로 들어가면 강원도로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논산으로 가면 후방에 주로 있는 거고, 춘천으로 백의보충대가 있는데 글로 가면 강원도만 떨어져요.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강원도에 있었던 거죠. 죽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이거까지 들고. M60 300만 원. 60일. 그리고 300만 원. 람보가 들고 다녀요. 람보. 외국인이니까 람보. 외국인. 60일. 300만 원. M60 얼마? 300만 원. M60 300만 원. 얘네들은 6개월, 6월 같은 말이니까 6월에 100 하면 되죠. 6월에 100. 다 같이 6월에 100. 한번 더. 6월에 100. 짜증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6월에 100. 6월에 100. 6개월 100만 원이니까 6월에 100. M60 300만 원. 6월에 100. 이것만 잘 보면 되겠다. 그렇게 됐고. 358페이지에서 1번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에서 양가로 2번을 보세요. 무슨 구역, 무슨 지역이 아니어죠, 이제 보통 일반 거. 동그라미 1번. 그러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이 과태료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이 뭐다? M60 300만 원이다. 60일 300만 원이니까. 계약일 때는 M60 300만 원.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고. 그리고 밑에 양가로 3번. 야, 생, 문, 군. 그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거꾸로 읽으면 야생생물특별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 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험을 보호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니은이 그리고 기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문군 네 가지라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래요. 야생문근이 아니면 신고하면 되는 거고 야생문근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 허가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례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도 아닐 때 적용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그것만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또 그것만 그렇게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렇게요. 그래서 35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5번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 그리고 6번 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2천만 원 밑에다가 30% X 토지거래 허가랑 헷갈리면 안 돼요. 2년은 똑같은데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2년 30%예요. 이건 외국인 특례니까 2학년 2반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밑에다가 30% X 30% X 일단 적어놔 놓고 그렇게 그리고 허가일 때는 신중하게 동그라미 4번에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줘요. 신중하게 목적 달성에 지장을 안 주면 허가를 해줘라. 신중하게 허가 또는 불허가 야생문근 4가지일 때는 사전 허가를 받는 거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 그 계약은 무효 그리고 신중하게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주는 거고 야생문근이 아니면 60일 이내 신고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요. 그 다음 36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계약 외 이것도 토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등 제가 프린트에 있으니까 다 옮겨 적으시면 돼요. 부동산 등 그럴 때 상속 경매조 양가로 1번 그러면 6개월 이내 신고해야죠. 6월에 100 6월에 100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묶어놓고 6월에 100 6월에 100 6개월일 땐 100만원 박스 3번 계속 보유 신고도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6월에 100 6월에 100 6월에 100 그리고 자진 신고 제한 감면이 똑같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지 않겠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아까 그것만 그 다음 박스 5번에서 신고 등 관리에서 얘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요. 그게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묶으시고요. 줄줄이 통보라고 적어놔야 돼. 또 줄줄이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또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국장에게 통보하고 줄줄이 통보 크게 보시면 돼요. 그냥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고관청이 국장에게 직접 통보한다. X 어디 감히 단계가 있는데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다 1개월 1개월 이렇게 돼 있지만 무시하고 우리는 줄줄이 통보다. 아까 보고는 무슨 보고다? 줄줄이 보고다.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 다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원래 보고 매월 이래 보고해라 그렇게 되는 거고 통보도 줄줄이 통보 항상 줄줄이다. 단계가 있으면 단계를 밟아서 가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외국인 토지법은 이렇게만 그러니까 신고기간 제재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야생문근일 때는 허가받는 거 크게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거기서 나오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 특례가 어떻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는 게 아니라고 외국인이 우선순위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먼저고 토지거래 허가가 먼저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예요. 36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작년까지 공법에 있던 거 작년까지 공법 선생님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보는 중간에 숫자가 너무 많아. 와우 짜증이 막 어우 막 책을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어우 분노를 느껴.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공법에서는 이거 제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 왜냐면 공법에서는 이것저것 제끼다 보면은 제낄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뭘 공부해. 다 어려운데 그죠. 이거는 그나마 할만한 거니까 공법에서는 했었었는데 정 안 되시면 나중에는 제끼셔도 돼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다른 거 맞출 게 많잖아요. 공법은 맞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제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다.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자 그런 거고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은 해봐야 돼요. 할 수 있을 만큼은 최선을 다해봐야지.
토지 거래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말 그대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라. 왜? 투기가 되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그럼 전 국토에서 다 허가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역이 있잖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정해져 있다고요. 전 국토가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지정 절차가 나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 예. 전 국토가 아니니까. 그리고 토지만이죠.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다. 거래잖아요. 거래. 무상? 공짜로 하는 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유상이지. 대가가 있어야죠.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매매잖아요. 매매. 소유권을 넘겨주잖아요.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 아, 그래서 소유권이다. 소유권. 소유권만 그렇지 않죠. 지상권도. 지상권도 설정할 때 허가 받아라. 지상권. 지상권이 소유권과 가장 유사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상권은 영구 무한으로 설정해 줄 수 있거든요. 배우셨나요? 지상권? 그래요. 영구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기한을. 그러면 영구 무한으로 설정했대요. 소유권자가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 수익은 다 지상권자가 하고. 그럼 거기 뭐 소유권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허가 받아. 이것도. 소유권과 굉장히 유사하니까 이거 받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당권 받나요? 안 받죠, 이거는. 담보 잡을 때, 저당권 설정할 때 안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편법을 해. 유저당, 이게 뭐죠? 받는 건데. 저당권 설정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 안 갚으면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바로 경매 넘기잖아요. 이미 경매. 근데 경매 안 된대요. 계약서를 봤더니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에게 소유권 준다. 토지 소유권 준다라고 돼 있대요. 소유권이 흘러들어간대. 누구한테? 저당권자한테. 흐를 유자예요. 소유권이 흘러들어간다. 그냥 저당권자에게. 그럼 매매랑 똑같잖아요. 일부러 돈 안 갖고 소유권 쓱 주고. 그러니까 매매랑 유사하니까 이거 봐도 편법이니까. 그리고 부담부증여도 받아야죠. 증여는 안 받아요. 무상이거든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담부증여는 부담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매매대금과 유사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출을 왕창 받아놓은 거 이제 꽉 차게. 그리고 증여했대요. 그 대신에 대출금은 네가 갚아라 한 거예요. 그러면 증여받았대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그게 매매대금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부담을 떠안았으니까 매매랑 유사하니까 받아. 그런 거고. 대물변제는 뭐죠? 들어보셨나요? 돈을 안 갚으면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거잖아요.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대요. 매매랑 똑같지. 일부러 돈 꾸고선 안 갚고선 토지로 대신 갚으면 매매랑 판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 그렇게. 심지어 판결도 받으래요. 판결. 왜? 응? 왜? 그럼 일부러 계약 체결하고선 토지 소유권을 안 준다고요. 안 줘. 그럼 소송 제기해서 승소해요. 그럼 판결문으로 쭉 주면은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것도. 일부러 안 주고선 소송 제기하고선 승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받아라. 판결도. 일부러 안 준 다음에 일부러 토지 안 준 다음에 소송 제기해서 패소하고 쓱 주면 되니까 그러면.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허가.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가죠. 공동 신청. 그러면 이제 셋 중 한 가지가 나오게 돼요. 허가 아니면 불허가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주죠. 통지. 선매가 뭘까요? 먼저 사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그렇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허가 신청한 거예요. 매수인이 사야 되는데 그 매수인보다 먼저 사겠대요. 국가 등이. 협의해서. 마침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였대.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국가 등을 선매자로 지정을 해요. 야, 네가 가서 먼저 한번 협의해봐. 매수인보다 먼저. 그렇게. 셋 중 한 가지를 해줘야 돼요. 언제? 처리기간 내. 이 처리기간이 15일. 다 같은 말이에요. 처리기간 내 해라. 15일 내라. 뭐라고 나올지 몰라요? 법에는 처리기간 내라고 돼 있지만 또 시행령에는 15일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나올지 모르고 같은 말이다. 이게. 셋 중 한 가지를.
그러면 셋중한 가지 해줘야 되는데 미처리했대요. 미처리. 아무것도 안했대. 누가? 공무원이. 누구 잘못이에요? 공무원 잘못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기간 끝난 다음 날.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간주가 되죠.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허가간주돼서지체없이이제허가증을줘야돼요그리고허가받으면은이제허가받은목적대로이용을해야죠이용하는거고이렇게이용하지않으면이행명령하는거고안들어오면이행강제금부과하는거고그렇게불허가는요이의신청하죠이의신청물론허가처분에대해서도이의신청할수있어요근데주로불허가에대해서그리고야네가불허가있으니까네가사매수청구할수있죠불허가에서중요한건매수청구매수청구랑선매는다른거불허가처분났을때하는건매수청구선매는허가신청들어왔을때미리토지소유자랑협의해서먼저사는거다른거예요이런구조다보시면되고자367페이지에서박스2번에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이먼저나온다고지정절차가왜전국토가아니니까얘는투기랑관련이있는거다그래서양가로1번지정권자는국장또는시도지사인데박스를볼게요허가구역이둘이상의시도관할에걸쳐있대요어떤경우죠대전충남걸쳐있대요누구국장예외없어요이거는누가할지애매하잖아요국장이하라고위에사람2번허가구역이동일한시도안이일부래요대전에만있대요대전광역시장충남에만있대요충남도지사그렇게들어가겠죠예다만예외가있네이때는2번은다만국가가시행하는개발사업동그라미죠국가가개발사업을해서뭐가됐죠투기가되는거예요국가때문에국가가개발사업을해서투기가성행하거나지가가급상승하는거그럴때는누가국장이할수있어요예외적으로원칙은시도지사인데이런경우에국가때문에지금투기가되고있는거니까국가가개발사업을시행해서그럴때는투기가성행아니면지가급상승이다아니면그런우려가있어도국장이할수있다국가때문에그렇게된거니까그래서이제지정권자는국장또는시도지사그렇게하고그래서어떤지역이냐면투기가성행하거나아니면지가가급상승하는지역아니면그런우려가있는지역도돼요그러려면어떻게해죠개발을해야만투기가되는거잖아요개발을해야만넘겨보시면그래서양가로2번지정대상지역이다개발을하려는지역이라고개발아니면개발을하고있든지그래야투기가되니까개발도안하고있는데뭔투기요양가로1번동그라미1번양가로2번의동그라미1번개발을하려면계획부터짤거아니에요그래서계획이새롭게수립되거나변경되는지역이다개발하려면계획부터짜니까2번은요두번째줄에행위제한이완화되거나해제가된대요행위제한이강화되면개발못하잖아요행위제한이완화해제가돼야개발을하잖아요개발하는지역이다3번은친절하게나오죠개발사업이진행중이거나예정이다이렇게이렇게개발하는지역을지정대상으로한다그래서개발할때계획짜고그리고행위제한이완화강화가아니에요완화완화되거나해제가돼야개발하는거고그리고개발사업이진행중이거나예정인지역그렇게그런지역이다크게보시면되고뭐4번은쉽죠투기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지역과아니면투기성향을우려가있다고요청하는지역그렇게쉬우니까1번2번3번만투기랑관련있는지역이고3번지정절차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래요국장이지정할때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계위시도지사는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도도계위심의거치는데재지정할때는뭐가필요하다의견청취재지정할때만심의전에재지정은심의도거치고그리고의견청취아랫사람얘기들어보는거예요국장이지정할때는시도지사시장구수구청장두명얘기다들어봐요둘다아랫사람이니까시도지사는요시장구수구청장얘기들어봐요아랫사람이니까의견청취는누구아랫사람얘기들어보는거예요아랫사람얘기윗사람얘기들어보는건경청해야지잘들어봐야지청취하는게아니라아랫사람얘기들어보는거다국장일때는시도지사랑시장구수구청장이다아랫사람이니까다얘기들어보고
그리고 시도지사 갈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얘기를 들어보고 의견 청취. 언제만? 재지정할 때만 있다. 재지정할 때만. 그거 중요한 거고. 그럼 재지정할 때 심의 없는 건가요? 심의도 있다고요. 심의도 있는데 심의 전에 의견 청취를 거쳐라 그거예요.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되고 재지정할 때는 심의도 거치고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 다음 양가로 2번 지정 공고랑 통지가 있는데 국장 시도지사가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대요. 그러면 지정 공고라고 공고 내용을 국장은 세 번째 줄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 구청장에 통지할 거 아니에요. 국장이 직접 통보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단계가 있는데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지해주고 공고 내용을.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요 시도지사는 중간에 낀 사람이니까 위 아래에 대해 통지할 수 있네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장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주면 되고 중간에 낀 사람이니까 위 아래에 대해 통지한다. 위 아래 위 아래 그러잖아. 하지 말걸 그랬어. EXID 써놔야 되나? 위아래. 주의사항은 국장이 통지할 때는 직접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왜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통지해 주냐면 시장구수 구청장이 이제 또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민원사무처리 기간이잖아요. 국장은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민원사무처리 기간은 시장구수 구청장이 국민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니까. 그럼 이게 통지를 받은 시장구수 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또 통지해줘요. 왜? 등기소장도 알고 있어야 돼. 등기할 때 허가증이 필요해요. 등기할 때. 그래서 관할 등기소장에 통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7일 이상 공고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리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한다. 그게 양가로 3번에 있는 공고 및 공람기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등기소장에게 통지도 하고 등기소장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7일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 그리고 15일 동그라미 열람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70주 15일간 열받아 그렇게. 제가 만든 건 아니야. 다른 공법 선생이 만든 건데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갖고 오면 되지. 편한 것도 있어요. 남들이 만든 거 갖다 쓰면 돼. 어차피 공법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70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공고니까 70주잖아요. 15일간 열받아. 열람이니까. 바꿔서도 충분히 나올 거 아니에요. 70주 15일간 열받아. 이 숫자는 약과인 거죠. 여기서 아 숫자가 너무 많아. 정말 여기다 옮겨놓은 사람을 제가 말했잖아요. 죽여버리고 싶다고 찾아서. 누구야 도대체. 왜 여기다. 멀쩡히 잘 있는 걸 왜 여기다 옮겨놔요. 네, 이해가 안 돼 정말. 여러분은 상관이 없잖아. 어디서 배우든지 상관없지만 최대 피해자는 저라고 이제. 미치겠어 미치겠어. 자 이제 4번 지정했다는 효과 원칙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05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내 기간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5년 내 기간에서 그러니까 5년 내니까 5일 후다 아니면 공고 후 5일 후 5일 후 그러니까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니까 05 공고가 아니라 05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원칙은. 그런데 예외도 있네요. 즉시 발생하는 거. 판례가 그런데 재지정이나 축소해제는 즉시 효력 발생하래요. 재지정일 때도 5일이다 그러면 5일 동안 텀이 생기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어져야지. 즉시. 그리고 축소나 해제도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게 뭐 5일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판례가. 그럴 경우에 재지정, 축소해제는 즉시 효력 발생하게 돼 있어요. 예외. 근데 원칙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05, 05. 그리고 5번 지정의 해제 축소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해와요. 그 요청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 축소 해제 하이한다. 해제하거나 축소 하이한다 됐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요청 들어왔는데 요청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요. 해제 축소 하이한다. 하이한다. 가로하고 머스트. 하이한다니까. 머스트. 의무규죠. 수고로 바꾸면 해부투. 3인칭일 때는 해즈투. 슈드도 있고 더 안 할게요.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게 하이한다예요. 넘기시면 이제
거기 372페이지에서 토지거래 허가인지 절차가 나오는데 허가 받는 거. 허가권자는 시장구수구청장, 민원사무처리기관 시장구수구청장이 하는 거고 허가대상 권리는 아까 소유권 지상권도 되고 그리고 또 저당권 안 되지만 유저당 되고 그리고 부담부증여 되고 그리고 대물 면제 되고 그리고 판결도 된다. 판결도 받아야 한다.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하고선 일부러 토지 안 주고선 판결 받아서 그렇게 주니까 됐고 그렇게 받으면 되고 그 다음 2번 허가 절차 양가로 1번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시장구수구청장에게. 근데 허가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냐면 허가 신청서에 거기서 허가 신청서 기재항에서 6번 7번만 좀 동그라미를 칠해주세요. 토지 이용계 자금 조달계획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토지 이용계 자금 조달계획 두 가지가 그렇게 되고 그것만 체크하고 이제 허가 신청서 받으면 옆에 양가로 2번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양가로 3번 허가 불허가 해주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내 허가 불허가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셋 중 한 가지 해주라고요. 처리 기간 내 처리 기간이 15일이다. 그래서 처리 기간 내 맞는 거고 15일 이내 이렇게 나와도 맞다 틀린 거 아니다. 뭐라고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양가로 4번 미처리 시 허가 의제는 두 번째 줄에 그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 끝난 날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에 허가가 간주가 돼서 지체 없이 허가증을 줘라. 이제 이 공무원들 잘못이니까. 그리고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하면 무효. 근데 가로하고 유동적 무효죠.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효력 발생하는 거 유동적 무효.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거 유동적 무효가 된다. 그런 거고 3번에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있는데 이제 투기가 되려면 토지를 많이 사야죠. 조금 사는데 뭔 투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이렇게 많이 샀을 때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요거 이하면은 허가 필요 없어요. 이걸 초과했을 때 허가 받는 거예요. 많이 사야 투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면적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공법 시간에 다 외웠다고 우리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이게. 진상스럽다고 이것도. 근데 해볼 만큼은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해야지. 그죠? 자. 해보면 일단은 도시지역과 도시 외이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걸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도시지역 도시 외이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도시지역 도시 외이지역이다. 이걸 왜 나눈 건데요? 다르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지금 이게 도시지역과 도시 외이지역은 다른 거니까 나누자. 그리고 우리 도시지역에서 공법 시간에 배우죠. 주, 상, 공 노 그리고 미지정 구역이 있어요. 지정이 없는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지정 구역. 그러면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나눈 거라고요. 다른 거를 한자로 뭐라 그러면 상이하다 그래. 상이하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200이에요. 상이하니까 이렇게 나눈 이유가 상이하다. 상이하다. 상업지역 200.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녹십자 들어봤나요? 들어봤다고 녹십자. 녹 10이잖아요. 10이 아니니까 100이겠지 그러면. 녹십자는 들어봤다고. 아 이게 문제야. 공. 그러나 도깨비 있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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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660. 공업지역이. 공유 들어봤잖아요. 도깨비. 공유. 어후, 도깨비 안 났어. 공유. 공유. 금방 외울 수 있다고요. 저도 금방 외웠으니까. 공유. 660. 공유 좀 길게 해야 돼. 공유 660. 미지정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만 구역. 90이에요. 그래서 미지정 구역. 90. 자 이거 못 외우면 어떻게 되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못 외우면 죽어 이씨. 못 외우면 죽어 이씨. 욕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욕하시는 거 저는 하면 안 되잖아. 죽어 이씨. 못 외우면. 외우셔야 된다고 이거. 그럼 이거 외웠으면 얘네들은 쉽다. 도시외는 250이고 곱하기 1을 계속하면 되죠. 농지 임야는 1000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지역만 잘 외우면 되겠다. 도시지역 도시외지역을 나눴다고요. 왜? 다르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녹지에 농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500이에요. 농지인데 아니라고 100이라고요. 도시지역에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다르다고요. 다르니까 상이하다, 상이하다. 다른 거. 상이. 200이겠죠. 그리고 녹십자 들어봤잖아요. 녹십자. 녹십. 100이겠죠, 그러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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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공업지역은. 지정이 없는 구역. 미지정 구역이다. 90이죠. 이거 못 외우면 주가 이씨. 욕할 수는 없으니까. 주가 이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죠? 됐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외워보는 거죠, 그냥. 375페이지에서 양가로 위반 면적 산정의 특례는 이건 꽁수 금지죠. 꽁수.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꽁수를 부리는 꽁수를. 꽁수를 막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이런 경우죠. 주거 지역에서 자, 주거 지역 180인데 A가 100이었고 B가 100이었대요. 주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 계약 체결했어요. 갑하고 을이 100 허가 안 받죠? 주거지역은 180인데 100이었으니까 조금이니까 안 받는다고요.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또 계약 체결했대요. 1년도 안 됐는데 원래대로 하면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허가받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허가받으라 그거예요. 왜? 이거를 하나로 보니까 이걸 하나로 200이잖아 그럼 또 받아라 그렇게 된 거죠.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1단위 토지 거래 계약 경우에 면적을 산정할 때 1단위 토지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약 체결한 후에 1년 이내에 1단위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토지 거래약 체결한 경우에는 그 1단위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아도 두 번째는 전체로 보니까 그냥 두 번째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거예요. 예. 2번은 더 쉬워요. 원래 200이었대요. 원래 200이었어요. 허가 구역이 지정됐어요, 이제. 허가 받아야죠. 받기 싫으니까 분할했대요. 100으로. 그러면 요거 팔 때부터 허가 받아. 이렇게. 안 그러면 다 분할해서 팔 거 아니에요. 받아라. 그죠. 읽어보면. 2번. 자,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규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에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 그러니까 지정 전에 이미 초과했었고 지정 받았대요. 그러면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할 후 최초의 거래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 체결하는 걸 본다. 분할한 다음에 처음 팔 때부터 허가를 받아라. 그놈은. 원래 허가 받는 거였는데 지정되고선 네가 분할했으니까. 안 그러면 다 분할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은 토지 거래 허가 기준인데요. 기준. 실수요성. 넘겨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실수요성. 그리고 넘겨보시면 378페이지에서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성, 실수요성, 이용 목적 적합성, 양가로 3번 면적이 적정성. 세 가지인데 외울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아 이런 게 기준이다. 그런 거고 기준이 아닌 게 있어. 허가 기준이. 가격. 가격은 심사해 주지 않아요. 가격이 적정한지 적당한지 그런 건 심사하지 않는다고. 가격은. 실수요성. 그리고 목적이 적합성. 그리고 면적이 적정성 그런 거 심사하는 거지 가격은 심사하지 않는다 하고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우린 이 기준 면적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판국인데 이것도 기준 면적도 요거라도 잘 외우셔야 된다. 기준 면적도 숫자가 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많다고요. 예. 5번 무허가 계약의 효력 허가 안 받으면 효력 발생 아니고 유동적 무효 그거. 그리고 6번은 국가 등은 따로 안 받아도 되죠. 국가 등은 시장구 수구청자가 협의하니까 허가 의제가 되고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한테 뭔 허가를 받아요. 아, 국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거고 옆에 379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국가 등은 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가 되는 거고 이 양가로 2번은 허가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허가 안 받는 거. 되게 많아요. 넘겨보시면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외워라 그러면 때려 죽어도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는 380페이지 메뉴에 있는 2번 경매만 별표를 치놓고 그거만 보세요. 경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배제. 적용이 안 돼서 이게. 그래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는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경매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381페이지에서 7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옆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는 갑이다. 적어놔야 돼. 토지거래허가는 갑이에요. 갑. 무슨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다 의제가 돼서. 농취증 발급 의제, 거민도 의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그것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 381페이지 제목 7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옆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는 갑이다. 정도라고. 갑. 농취증도 필요 없고 거민도 필요 없으니까 다 의제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385페이지에 있는 선매와 이게 제재인데 선매와 제재인데 자, 일단 바뀐 거를 좀 알려드리면 387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선매 절차에서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지정일부터 30일이 1개월 이내로 바뀌었어요. 30일이 1개월 이내로 숫자가 387페이지 양가로 2번 선매 절차에서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죠. 예. 동그라미 2번 지정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하래요. 30일이 아니라 30일과 1개월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뭐가 더 긴 거예요? 1개월이 더 긴가요? 30일이 더 긴데. 왜냐하면 날짜로 하면 국가기관이 날짜로 해주면 공휴일은 다 빼야 돼요. 공휴일은 토요일 일을 나와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빼야지. 더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은. 1개월이면 딱 1개월 돌아가고 일주일이면 딱 일주일 돌아가는 거고 7일 그러면 토요일을 깨웠으면 또 빼고 이틀 또 붙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뭐 해줄 때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요. 공휴일은 빼라. 날짜로 돼 있으면. 예. 그러니까 날짜로 되는 게 더 길다. 토요일을 빼고선 더 붙여주니까 그 날짜를. 어쨌거나 같은 말은 아니다. 같은 말은. 그래서 30일에서 1개월 이내 바뀌었고 자 며칠 이내 그러면 제가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웬만하면 다 1개월 이내예요. 이의 신청도 1개월 이내. 또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 선매에서도 다 1개월 이내 돼 있어요. 15일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1개월 이내가 아닌 것들만 파악해서 골라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고 실제로도. 웬만하면 다 1개월 이내니까. 여기 387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거예요. 선매자로 지정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개시하고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는 거예요.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거는 15일 이내 하래요.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개시예요. 개시. 개시는 15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1개월이 아닌 것만. 그리고 또 어디 또 1개월이 아닌 게 있냐면 거기 390페이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6번 보시면 이의제기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설명드릴게요. 390페이지 동그라미 6번 이의제기에서 세 번째 줄에 30일이에요. 이건 안 바뀌었어요. 1개월이 아니라. 이의신청 그러면 1개월 이내인데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이의신청할 때는 1개월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때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 이내가 아닌 거. 물론 허가 불허가 처리도 15일이죠. 이건 근데 외우기 쉽다고요. 아까 외국인도 허가 불허가는 15일이었잖아요. 이것도 15일이고 쉬우니까 우리는 선매 협의 개시가 15일 이내 그리고 이의 제기가 30일 이내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다 1개월 이내. 모르면 그냥 1개월 이내. 그래서 1개월 이내가 아닌 거 두 가지만 잘 파악하자. 그게 이의제기 30일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선매협의 개시하는 거 15일 돼 있고 그 두 가지만 일단 잘 체크해보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힘드시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선매부터 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 숫자들을 외우는 게 핵심이어서 아우 장난 아니야. 아직도 뭐 이행강제금 숫자도 있고 토지 이용의무 기간도 있고 돌아버리겠다고 지금. 그러나 할 만큼은 해봐야 돼요. 할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중개실무까지 다 해서 종강해봅니다. 중개실무도 필요한 내용들만 좀 체크해서 파악해볼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